또 편안히들 잘 지내셨어요? 오늘은 저두 번째 시간인데요. 지난번에는 수채화 느낌 나는 이제 캘리그라피를 했는데, 오늘도 그에 이어서 조그만 새 일러스트도 넣고 해서 예쁘게 캘리그라피 쓸 거거든요. 첫 번째 방문에 구독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. 오늘도 즐감해 주시고요. 오늘의 문구는 그대랑 함께라면 어디라도 좋아라는 문구예요. 자, 시작해 볼게요. 좋아. 삐비빅 하는 소리, 끄윽 하는 소리 어떠세요? 전 나름 듣기 좋은데 구독하시는 분들은 좋으실지 모르겠어요. 자, 이렇게 글씨를 다 썼고요. 이제 옆에 군데군데 새 일러스트하고 하트를 넣어줄 거예요. 자, 그릴게요. 이렇게 해서 하트. 자, 이 위에는 제가 새를 정말 좋아하거든요. 새를 한번 넣어볼 거예요. 잠시만요. 위에 한 마리. 뿅. 뽀로롱. 저는 위에 하트 넣는 걸 좋아해요. 블링블링. 자, 이쪽엔 여자. 약간 좀 통통하게 나온 것 같기도 하네요. 이렇게 다리 서로 마주보는 것처럼 보이나요? 이렇게 해도 예쁘긴 한데요. 저만 예쁠지도 모르겠지만. 아, 여기에 이제 색칠을 해볼 거예요. 잠시만요. 워터 브러쉬를 이용해서 할 거거든요. 새는 노란색 먼저 이렇게 해주시고요. 그다음에 연두색도 살짝 초록색으로 그라데이션 살짝 이렇게 넣어줄게요. 여러 가지 색으로 주고 여자 새는 무슨 색으로 해볼까요? 살짝 핑크빛이 돌게 한번 해볼게요. 그새 굿 포인트. 자, 하트 한번 칠해볼까요? 하트는 뭐다 이쁘지만 개인적으로 빨간색 하트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. 자, 하트 여기도 뿅. 이쪽에도 짠! 자, 이래서 오늘 완성이 되었는데요. 간단하면서 좀 이쁘고 깔끔하고 하지 않나요? 네, 오늘도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작품이 끝났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또 만나요.